안녕하세요. 자, 이제 700제입니다. 우선 단원별 기출문제는 89급, 그 기술직 89급 기출문제를 실었고, 또, 이제 행정직이나 경찰 쪽에도 그 과학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생물이 5문제씩 들어가는데 그 문제도 일부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89급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되지 않죠. 그래서 그 89급 문제 복원이 잘 된 것 또는 서울시 공개된 것들을 실었고, 그 다음에 7급 편에는 작년까지 해서 최근은 13회에 7급 문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 단원별 기출 문제를 전부 700제인데 지금 9주 계획하고 있는데 9주 동안에 700제를 모두 다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하, 난이도 하는 빼고, 물론 이제 난이도 하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풀고, 그래서 난이도 중과 난이도 상 위주로, 단원별 문제를 9주 동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지역별 문제도 나중에 몇 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자, 각설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16페이지 세포의 생활인데, 여기 이제 앞부분은 쉬운 것들이 있어서 난이도 하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2쪽. 22쪽 갈게요. 아, 19쪽 먼저 갑시다. 19쪽 하나 보고. 19쪽에 10번. 물론 쉬운 문제이긴 한데, 세포업을 통해 ADP가 ATP로 될 수 있는 이유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ATP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그 인산화 반응에서 ATP를 만드는 것인데, ADP가 ATP를 될 수 있는 이유로 오른 것 그랬는데, 물론 이 과정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포업에 유기물이 기질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쓰였다면 포도당의 그 산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포도당의 분해시 에너지 나오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너지 들어가니까 에너지 흡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기물이 분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40%를 ATP 만들어 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쉽게 1번 답 고를 수 있고, 넘어가서 22쪽으로 갑니다. 17번.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인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는 우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어떤 공통된 기능을 할 때, 공통된 일을 할 때 그것을 기관계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기관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니까. 그리고 그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를 구성하죠. 그리고 여기 조직은 고딩 수준에서는 네 가지 조직으로 나누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다섯 가지 조직으로 나누죠. 상피 조직, 우리 피부를 덮고 있거나 내장 기관의 안쪽 벽 또는 바깥쪽을 덮고 있고, 그리고 결합 조직이 있고, 물론 이 조직에 대한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근육 조직을 먼저 할게요. 근육 조직이 있고, 그리고 신경 조직. 그래서 기본 수준에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신경, 그러니까 네 종류로 나눌 때는 신경 조직에는 신경세포, 즉 뉴런과 그리고 그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 악요세포도 들어가죠. 그러나 대학 수준에서는 악요세포들을 따로 빼서 그 악요세포들로 되어 있는 악요조직,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누게 되죠. 그럼 17번, ABC는 각각 기관, 기관계 조직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그럼 A는 세포가 모여서 된 조직일 것이고, B는 기관, C는 기관계,
차례대로.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식물은 기관계 대신에 여기 식물은 조직계가 나타나죠. 식물은 조직계. 그래서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나타나는데, 그럼 비가 기관인데, 그럼 식물에도 당연히 기관이 나타나죠. 그래서 식물은 생식기관, 영양기관 나눌 수 있고, 그 생식기관에는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영양기관에는 뿌리, 줄기, 잎. 어쨌건 식물도 비, 그러니까 기관 단계를 갖는다. 3번, C는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인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다른 얘기고,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니까 C가 아니라 A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려서 3번이 답이고, 4번, 개체는 유기적이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맞는 말이죠. 18번,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동물과 식물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동물의 단계 중에 해당되니까 조직 다음에 기관이고, 니는 기관계고, 그 다음에 디귿은 조직계, 리을은 기관.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순환계는 기관계니까 니은에 해당되고, 니은이 기관계 맞고, 3번, 잎은 기관에 해당되죠. 영양기관에. 그러니까 디귿 맞고, 아니 미쳤다. 디귿은 조직계, 리을이 기관이죠. 리을에 해당되고, 됐죠? 맞나? 잎은 기관이니까 조직, 기관, 리을이 맞죠? 디귿이 조직해, 리을이 기관. 됐죠? 그래서 4번, 리을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 자, 그래서 답은 2번. 19번. 그림 가와나는 각각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동물이고 나가 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그죠? 또 가에는 기관계가 있으니까 가가 동물의 구성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 자, 그럼 ABC에 해당되는 예를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는데, 자, A는 동물의